JSTL 태그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려면 그냥 이용할 수 없죠. 자르 파일을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야 되죠. 기억나시죠? 아마 그 스탠다드 인프라고 스탠다드 스펙이라고 하는 자르 파일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신 거 요거 찾아주세요. 태그립 스탠다드 인플 스탠다드 스펙 1.2.5 그 아파치 톰캣 사이트에서 요거 다운로드를 받았었죠. 그죠? 네, 요두 개의 파일을 찾아주시고요. 태그립 자르. 요두 개의 파일을 컨트롤 C 복사를 하셔가지고 무슨 폴더에다 넣으시면 될까요? LIB 폴더. LIB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여기죠. 우리 프로젝트 웹앱 웹 INF 밑에 보면 LIB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요 만들어져 있는 곳에다가 태그 라이브러리 두 개를 넣으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요거 세 개는 다 항상 들어갈 거예요. 오라클 연결하기 위해서 오라클 JDBC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JSTL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태그립 들어가고 그래서 요거 이렇게 LIB 폴더 안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가 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보드 메인 JSP를 열어주세요. 보드 메인 JSP를 열어주시고요. 네,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폴더 있죠? 프로젝트 폴더에서 어디에다가 웹앱, 웹 INF, LIB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웹앱 밑에 보시면 웹 INF가 있고요. 웹 INF 밑에 보시면 LIB가 있어요. 여기에 자르 파일 3개가 있어야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복사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준비 다 되셨습니까? 요거는 우리 JSTL 할때 다운로드 받았던 거. 복사되셨어요? 자, 복사가 되셨으면 보드 메인을 열어주세요. 보드 메인 JSP. 역시 웹 INF 밑에 있죠. 웹 INF 밑에 보드 밑에 보드 메인 JSP라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타이틀 MVC라고 할까요? MVC. 모델, 뷰, 컨트롤러. 여기는 여러분들이 만드시게 될그 프로젝트의 웹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는 게더 좋겠죠. 게시판 메인 페이지, 뷰포트,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 부트스트랩, 그 다음에 밑에 jQuery 3.5.1,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4.6.1,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 있었고요. 여기에서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JSTL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라고 하는 디렉티브를 넣으셔야 돼요. 그쵸? 디렉티브가 태그 립이죠. 태그 립.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는 우리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는 프리픽스와 그 다음에 URI 속성을 넣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JSTL 태그의 코어 기능을 C라고 하는 프리픽스를 사용해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이용하려면, 이 태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자르 파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자르 파일이. 그죠? 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이제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게시판 메인 페이지예요. 메뉴는 나중에 만들도록 하고요. 게시판 목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테이블 만들기로 했죠, 우리. 그럼 테이블. 테이블 안에는 뭐가 있으면 돼요? 테이블. 헤드가 있으면 돼요. 헤드. 그리고 테이블 바디가 있으면 돼요. 자, 구조 만들었고요. 자, 우리가 만들어줄 거는 뭐냐면 테이블 TH가 있으면 되죠. 어떤 것들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우리가 레퍼런스로 삼을 게 뭐냐면 얘랑 비슷한 그런 레퍼런스를 만들 거예요. 그죠? 제목 있어야 되겠고, 작성자 있어야 되겠고, 시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조회수 같은 거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붙는 거는 아마 이거는 댓글 개수일 거예요. 댓글 개수. 옆에 글 번호는 없네요. 글 번호는 없지만 글 번호까지 넣을게요. 무슨 얘기냐면 번호를 넣어주고요. 또 손가락이 삐끗을 하고 있네요. 번호 다음에는 제목을 넣어주고요. 제목 넣어주고 제목 다음에는 작성자 아이디, 작성자 넣어주고 여기에는 최종 수정 시간, 수정 시간 넣어주고요. 본문을 테이블에다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본문의 내용까지는 필요 없고, 제목, 작성자 시간, 그 다음에 조회수. 조회수 정도가 있으면 되지 않겠나? 라는 거고요. 댓글은 우리가 아직 댓글 기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댓글 기능 만든 다음에 제목 옆에다가 댓글 개수 달아주는 그런 거를 넣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첨부 파일 같은 것도 나중 그런 거는 여기 테이블에서 보여줄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정도만 보여주면 되지 않겠나. 다섯 개 정도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바디를 그려야 되는 이 부분이 바디를 그려야 되는 부분이 반복문이 되는 부분이에요. 반복문. 반복문을 만드는 방법이 코어 태그의 each를 사용하시면 반복문을 만드실 수 있다 라고 우리 했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그들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begin, end. begin, end는 어디 어디에서부터 어디 어디까지,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뭘 같이 사용하면, 스텝을 같이 사용하면 되죠. 뭐 1부터 10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요런 거를 할 때는 begin and step. begin and step이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array list가 있어요. 그죠? 리스트에서 엘리먼트를 하나씩 꺼내면서 테이블 로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향상된 포문 구문이잖아요, 이거. 그죠? 향상된 포문 구문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items. items가 리스트, array list. 그 다음에 여기서 꺼낸 아이템들에서 꺼낸 그 변수, 저기 객체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변수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다라고 하는 변수와 아이템즈라고 하는 변수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템들에서 하나씩 꺼내서 변수에 저장하고 그 변수를 가지고서 무엇을 하겠다? 테이블 로를 그리겠다.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위에서 테이블 로안 그렸네요. 왜 아무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테이블 로안 그렸어요. 테이블 로를 그린 다음에 TH를 그려야 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네. 헤드에 테이블 로를 먼저 그린 다음에 TH를 그려야죠. 그리고 바디에서는 반복하면서 아이템 개수만큼 반복하면서 아이템에서 하나 꺼낸 거를 variable 변수에 가지고 있다가 테이블 로를 하나씩 그려주면 돼요. 어때요? 그러니까 전혀 그 자바 코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HTML 태그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아이템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아이템.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거 뭐를 참고하셔야 되냐면 보드 메인 컨트롤러. 보드 메인 컨트롤러에서 리퀘스트에다가 어레이 리스트를 세팅할 때 변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보드 리스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대소문자 그대로 컨트롤 C. 요 변수 이름을 여기에서 EL로 사용하는 거예요. EL 이렇게. 이게 EL이죠. 달러 중괄호가 EL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리퀘스트에 저장되어져 있는 보드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 이름의 객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어레이 리스트가 되는 거죠. 주석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 부분은 달러 이렇게 하고 보드 리스트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거는 그 보드 메인 컨트롤러에서 보드 메인 컨트롤러 객체가 무슨 변수의 리퀘스트 객체 컨트롤러에서라고 할까요 그냥 컨트롤러에서 리퀘스트 객체에 저장한 어레이 리스트 set attribute 여기서 set 저장했다는 얘기는 set attribute를 했다는 얘기예요. attribute 저장한 어레이 리스트 객체예요. 리스트 객체. 그거를 어떻게 할수 EL로 찾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EL로 찾아올 수가 있다. 변수 이름만 써주면 request.setAttribute를 하면 EL에서는 setAttribute 할때 사용한 이름만 있으면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보드가 되는 거죠. 보드가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B라고만 하면 될 거예요. B라고만 하면 되고 이제 여기에서 테이블 로에서 번호, 제목, 작성자, 수정 시간, 조회수를 테이블 D로 그리면 되는 거죠. 다섯 개. 컨트롤 C, 컨트롤 셋, 넷, 다섯 개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서도 EL을 사용해요. 여기서도 EL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B점, BNO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를 B에 요거는 getter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여기에서 EL, B.BNO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보드 객체 B에 무엇을 호출하는 거다? get BNO라고 하는 getter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에 여기 이름을 뭐랑 맞춰줘야 돼요? 멤버 변수 이름이랑 똑같이 맞춰주세요. 대소문자 구별 없이, 구별하고, 대소문자까지 전부 다 일치시켜서 멤버 변수 이름이랑 똑같이 만들어주셔야 getter를 제대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대소문자가 좀 기억이 잘안 나서 보지를 좀 볼게요. 네, 제 기억력이 3초인데 어저께 만들었던 거 기억날 리가 없죠. 네. 자, BNO는 전부 다 소문자로만 했어요. 타이틀도 전부 다 소문자, 컨텐츠도 소문자. 제가 여기서는 I를 대문자로 썼네요. 그러면은 EL에서도 I를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REGDATE에서 D를 대문자로 썼네요. 그럼 이것도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뷰카운트에서 뷰카운트라고 되어 있고 대문자 C라고 썼네요. 그죠? 그럼 요렇게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보드 메인 JSP에서 두 번째로 작성해줘야 될게 뭐냐면 B점 타이틀이었죠. 타이틀. 번호 다음에는 제목. 번호 다음엔 제목, 제목 다음에는 작성자인데 B점 유저 대문자 ID, 대문자 ID, 그죠? 네. 그 다음에 수정 시간은 달러 이렇게 하고 B점 레그
대문자 D, 데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회수. 조회수는 B.viewCount. CNT가 아니라 count라고 만들었네요. 네, 요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다 됐어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테이블이 잘 그려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 메인부터 보시면 돼요. JSP 5번부터 들어가서 게시판 메인 페이지 1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나오시면 된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 모양이 별로 안 예쁘죠. 위쪽까지는 예쁘게 만들었는데 여기 안 예쁘다. 부트스트랩만 적용해 주시면 돼요. 부트스트랩 적용할 때 여기 테이블에다가 아마 테이블에다 클래스 속성 주시면 될 거예요. 테이블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테이블 hover라고 주고요. 요것만 주셔도 아마 뭔가 바뀔 거예요. 이런 테이블이라든가 테이블 hover라든가 이런 그 클래스 이름들은 전부 다 어디에 설정되어 있는 거냐면 부트스트랩 CSS 파일에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적용을 하셔도 새로 고침만 해보세요. 네, 이런 테이블이 나옵니다. 보이죠? 뭐야? 완전 다르죠? 네. 요 정도면 쓸만하지 않아요? 요 정도면? 아까 우리 그 카페를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만든 그런 거죠. 네, 게시판 메인 페이지가 잘 나오나요? 안 나오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안 돼요. 그럼 봐드릴게요. 아마 그 에러 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아마 여기가 제일 많이 나요. 저도 아까도 실수 하기 전에 보드 테이블 먼저 확인하고 들어갔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 얘네들 변수 이름 잘못 써가지고 그런 특히나 대소문자 같은 거 알파벳이나 대소문자 같은 거 실수해가지고 getter를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과거에 네.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고 한 가지만 더 수정을 할게요.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1번, 2번 이렇게 나와요. 1번, 2번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게시판에 최근 글이 먼저 나오죠. 그쵸? 최근 글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먼저 작성한 글, 오래된 글이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기능을, 그러니까 2번이 먼저 나오고 1번이 나중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만들고 싶은 걸. 어디를 수정하면 좋을까요? 최소한으로 수정해서 그런 기능을 만들고 싶어요. 가장 최근 글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2번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1번은 내려가고 만약에 글이 10개가 있으면 10번, 9번, 8번 이렇게 해서 1번 이렇게 출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수정하면 좋을까요? 응? 반복문에서?
반복문에서 반복문이라면 여기 거꾸로 꺼낼 수 있는 방법? 오 힘들 텐데. 셀렉트 할 때 오더바이 해버리면 되지 않아요? 네.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 셀렉트 할 때 오더바이를 해서 비에노 비에노 번호를 가지고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것만 바꿔버리면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글번호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글번호가 시퀀스로 연속해서 늘어나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숫자가 뭐 작은 숫자가 들어가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에노의 역순으로 오더바이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SQL 문장 어디에서 정의를 했을까요? 기억나세요? 자, 이 많은 클래스들 중에서 SQL 문장 어디에서 정의했을까요? 헷갈리죠?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하는 게 누구예요? 레이어가. 컨트롤러, 서비스, DAO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하는 게 누구예요? 다오잖아요, 다오. 데이터베이스 다오. 그죠? 어? 그럼 SQL 문장도 다오가 가지고 있겠죠. 다오에다 만들었어요, 제가. 다오. 다오 인터페이스를 보면 다오 인터페이스를 보면 여기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Select all from table. 여기다가 order by만 넣으면 돼요. order by.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이 들어가면 돼요. 여기가 컬럼 이름 들어갈 자리. 컬럼 이름 들어갈 자리. 그 컬럼 이름에다가는 컬럼 BNO. 자, 근데 이 order by는 뭐예요? 이 order by는 오름차순이죠. 오름차순 1, 2, 3, 4, 5, 6, 7, 8, 9잖아요. 내림차순. D, S, C.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 글 번호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셀렉트해라 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거꾸로죠. 셀렉트한 다음에 셀렉트한 다음에 결과를 글 번호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라. 출력할 때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요렇게만 여기만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만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수정하니까 서버 빨간색으로 서버 재시작합니다라고 로고 쭉 떴죠. 그죠? 이제 새로 고침만 해보시면 여기 새로 고침만 해보시면 2번, 1번 이렇게 나옵니다. 2번, 1번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이 출력이 되는 게 자동으로 출력이 되는 게 지금 연, 월, 1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10분초가 안 나오고 있죠. 그거는 그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10분초가 출력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고요. 여기까지 혹시 안 드시는 분? 잘 되세요? 로그 한번 볼까요? 로그 한번 보시면 로그 한번 보시면요. 네. 데이터 소스 get data source,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 잘 됐다라는 얘기고 잘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요거 로그 계속 나오면 별로 안 좋으니까 얘는 지워버릴게요. 얘는 지워버리고 자, 리퀘스트가 들어가면 프론트 컨트롤러가 프론트 컨트롤러가 리퀘스트를 분석을 했어요. 최종 우리가 요청을 보내야 될 게 보드 메인. 그래서 프론트 컨트롤러가 델리게이트 위임을 했어요. 누구한테? 보드 메인 컨트롤러한테 위임을 했어요. 자, 이 보드 메인 컨트롤러가 있는데 보드 메인 컨트롤러는 누구를 호출을 했어요? 서비스를 호출을 했어요. 그죠? 서비스는 누구를 호출했어요? 다오를 호출을 했어요. 보드 다오. 그죠? 보드 다오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SQL 문장을 실행을 했어요. 다오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간 거예요. 서버로. 그죠? 그럼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여기에서 뭘 줬을까요? 테이블, 리절트 셋을 줬을 거예요. 그러면 다오는 그 리절트 셋을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어서 리턴했을 거예요. 서비스는 그 어레이 리스트를 컨트롤러한테 줬어요. 컨트롤러는 다시 그거를 프론트 컨트롤러한테 줬어요. 이때 뭘 했냐면 이때
request에다가 set attribute를 했어요. 그러면서 array list를 심었죠. array list를 request 안에다가 심어놨어요. 그거를 프론트 컨트롤러가 JSP를 찾으면서 이런 JSP를 찾았죠. JSP를 찾으면서 이 리퀘스트에 심어져 있는 보드 리스트를 ELU로 찾아서 테이블 그릴 때 사용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가, 그래서 이 로그와 그 이 그림을 같이 보시면 어떻게 흘러갔다가 어떻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되셨습니까? 데이터 소스에서 있었던 이 여기서의 이젠 얘네들은 필요가 없어서 그냥 지워버릴게요. 데이터 소스 클래스 데이터 소스 유틸입니다. 데이터 소스 유틸에서 요거 이제 정상적으로 호출되는 것만 확인했으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 다음에 여기 주소 데이터 소스 주소 출력하는 것도 필요 없으니까. 컨텍스트에서 데이터 소스를 찾는다. 이것만 잘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죠? 네, 이런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요. 우리는 메인 페이지에서 게시판 메인을 클릭하면 테이블이 보이게끔 여기까지 했고. 아, 수정 시간 지금 제가 이거 별로 시간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JSP만 하시면 돼요. 보드 메인 JSP만 하시면 돼요. 지금 출력되는 곳이 날짜가 출력되는 곳이 여기잖아요. 그죠? 얘가 형식이 연, 월, 일만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었잖아요. 이거를 연, 월, 일, 시, 분, 초 이렇게 출력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자, 날짜를 우리가 포맷 맞출 때 사용했었던 거 뭔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숫자 타입 변환하고 날짜 타입 변환하고 타입이 아니라 포맷 숫자 타입, 숫자 포맷, 날짜 포맷 이렇게 뭔가 했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JSTL 할 때 했는데 JSTL 할 때 넘버 포맷, 그 다음에 데이트 포맷 이런 거를 했었었어요. 그거를 하려면 태그 립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어떤 태그 립이 필요하냐면 포맷. 그래서 URI가 FMT라고 하는 URI가 있어요. JSTL FMT를 이용하시면 요거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기억 안 나실 수 있어요. 뭐 저도 그렇죠. 뭐. 저도 기억력 3초예요. 3초. 자, 요 부분입니다. 날짜를 쓰는 부분이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을 좀 수정을 할게요. 요 부분을. 일단 여기는 그냥 요 TD를 만들기 전에 FMT로 시작하는 태그를 찾아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format date라고 하는 게 있다는 format date. 자, 우리가 그 format을 만들어줄 그 값 날짜 값 date value. date value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date value는 b.reg.date 가 가지고 있죠. 얘가 날짜에 대한 그 값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날짜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어트리뷰트를 찾으면 돼요. 날짜 스타일, 타임 스타일 이런 거 기억 이런 거 넣었었잖아요.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패턴이라는 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것 같은데 패턴을 쓰시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패턴. 여기다가 연, 월, 대문자였나? 연, 월, 일. 아마 그 months하고 minute가 둘 다 m이어서 months는 대문자로 썼던 것 같기도 해요. mm 초까지 할까요? 초까지? 10은 초까지. 이 regdate에 있는 날짜값을 이런 패턴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패턴으로 만들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패턴을 여기다가 출력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변수 이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변수 이름을. 뭐, reg, date,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출력할 거는 실제 날짜 값을 이런 문자 포맷으로 변환한 이 변수를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이에 여기를 rg underscore date 쓰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여기 쓴 거는 얘를 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보드 객체 하나를 꺼냈어요. 그 보드 객체에서 regdate라고 하는 값을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요. 이런 문자열 패턴으로 만들어요. 이 문자열을 변수를 rg underscore date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거를 이 자리에다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 볼까요? 새로 고침 하면 되겠죠? 새로 고침. 10분 초 나왔죠. 10분 초. 아마 어저께 제가 11시 59분하고 12시에 그 글들을 올렸나 봐요.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그 JSTL 가지고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에러가 있는 것처럼, 저는 지금 에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이클립스 버그입니다. 에러 아니에요. 그래서 그 JSTL 태그를 사용하실 때는 자바 코드를 전부 다 태그와 어트리뷰트들을 이용해서 자바 코드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자, 이제 무엇을 해볼까요? 이제 글 작성을 해볼까요? 새 글을 작성을 했을 때 작성이 끝난 다음에 그 테이블이 새 글이 추가가 된 걸로 이렇게 딱 나오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메뉴를 만들게요. 메뉴를 뭐 위쪽에 뭐 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뭐 버튼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여기에다가 뭐 색을 작성 이렇게 만들어서 클릭하면 페이지가 바뀌어야 되겠죠. 페이지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입력하시는 게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 타이틀 제목을 입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 입력할 수 있어야 되고 글번호는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글번호는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누가 작성했는가. 글을 작성하는 그 작성자 아이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하진 않을 거지만 뭐 파일을 뭐 사진이나 그런 거 어태치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파일 업로드하는 것도 넣어야 되고 등등등. 근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것만 할게요. 이것만. 타이틀과 컨텐츠와 작성자 아이디만 해서 이런 화면을 보여주고 이런 화면 밑에다가 이제 작성 완료라고 하는 버튼이 있으면 이 버튼 클릭했을 때 다시 여기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기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제일 위쪽에
3번 하고서 이렇게 그 새로운 글이 글 목록이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를 하려면 우리는 인서트 문장이 필요해요. 인서트 문장이 필요하고 그 인서트 문장을 실행시키기 위한 뭐가 필요하냐면 UI가 필요해요. 일단 UI를 먼저 만들까요? UI를 먼저 만들게요. 자, 우선 그 UI를 아까 어디다 만들기로 했어요? 우리 게시판 메인에서 만들기로 했죠. 게시판 메인에서 여기 나브에다가 메뉴를 추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UL 리스트로 만드시면 돼요. 리스트.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다가 클래스만 입혀버리면 CSS만 입혀버리면 메뉴처럼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unordered list는 뭐를 가질 수가 있어요? 리스트 아이템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 아이템 안에서 앵커 태그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클릭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네. 두 개를 할게요. 메인 페이지 돌아가기.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패키 말고도 메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또 좋겠죠. 이거 하나 만들어 보고 아직 주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href 여기가 뭘 할 거냐 새 글 작성이라고 하는 메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일단은 insert라고 할 거고요. 여기는 뭐라고 할 거냐면 점점 이면 되나? 지금 보드의 메인인데 메인에서 하나 올라가면 보드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가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고치고요.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보드 main.jsp에서 나브 안에 UL을 더 넣었어요. UL을 넣었고요. 아니다. 지금이 보드예요. 보드 폴더에서 실행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자,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게시판 메인 페이지를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메인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방금 만든 UL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나브 안에 UL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LI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메인 페이지 돌아가기인데요. 메인 페이지 돌아가기를 했을 때 어디를 살펴보시냐면 그 브라우저의 여기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색칠한 부분 있죠. 마우스를 거기에 올리기만 했을 때 그 색칠한 부분 보세요. URL 어떻게 돼 있어요? localhost 8181 JSP 05번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보고 있는 폴더 위치가 어디예요? 메인이라고 하는 거를 보고 있는 폴더 위치가 보드잖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어디일까요? 한 단계 올라가면 JSP 5번. 그런 의미예요. 지금 제가 파일을 다룰 때 그 상대 경로에서 현재 폴더, 상위 폴더 할때 했었던 그거 말씀드렸죠.
상대 경로. 상대 경로에서 점을 하나 쓰면 현재 폴더. 점을 두 개 쓰면 현재 폴더에서 하나 위로 올라가는 거.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URL 주소에서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URL 주소에서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메인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보고 있고, 메인이라고 하는 페이지는 무슨 폴더? 얘가 폴더 이름이에요. 그죠? 보드가 폴더 이름이에요. 메인을 보고 있는 폴더는 보드예요. 여기서 하나 올라가면, 하나 올라가면 JSP 5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URL을 세팅한 거예요, 지금. 얘가. 되셨죠? 얘는 뭐냐면, 자, 색을 작성에다가 가보세요. 색을 작성에다 가면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주소가. 그 아래쪽 보시면 보드의 인서트라고 되어 있죠. 보드의 인서트. 그게 뭐냐면 현재 폴더에서 인서트라고 하는 걸 찾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현재 폴더에서. 여기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둘 다 가능할 겁니다. 둘 다. 그러니까 현재 폴더에서 인서트를 찾아가라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메인을 보고 있는데 메인을 보고 있는 현재 폴더는 보드예요. 그럼 메인이라고 하는 파일 대신에 여기에서 인서트를 보겠다. 주소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현재 폴더에서 하나 위로 올라가라. 현재 폴더에서 인서트를 호출해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주소를. 자, 그러면 메인 페이지 돌아가기 클릭하면 당연히 여기로 와요. 이거는 컨트롤러가 이미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런 URL을 처리하는 컨트롤러는 이미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져 있으니까 메인 페이지가 제대로 보여야 돼요. 게시판 메인으로 가죠. 돌아오기. 이게 다 동작해야 돼요. 여기는 우리가 별도로 이제 다시 그 컨트롤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얘는 필요하죠. 색을 작성 얘는 필요. 얘 클릭해 볼까요? 클릭. 자, 주소는 정상적으로 바뀌었어요. insert 하고서 주소는 정상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뭐예요? null point exception.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에서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했어요. 왜? 이런 주소를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우리가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등록 안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컨트롤러 등록하고 컨트롤러에서 JSP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쉬는 시간이 됐네요.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URL에다가 클래스 나브 헥스. 그 다음에 li에다가 클래스 나브 아이템이라고 넣고요. 그다음에 앵커 태그에다가 클래스를 넣어주시는데 여기는 나브 링크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 li를 밑에도 똑같이 여기 li에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브 링크라고 하는 것을 여기 앵커 태그에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러면 아마 모양이 아까랑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새로 고침해 보시면 이렇게 아까 우리 메인 페이지에서 사용했었던 그거예요. 메인 페이지에서 메인 페이지 각이 사용자 메인 각이 게시판 메인 각이 메인 페이지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물론 저는 여기를 이렇게 나브로만 했지만 이거 버튼 형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클래스 btn이라고 집어넣으면은요 버튼처럼 보일걸요 아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랩에서 클래스 이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뭐 버튼처럼 보일지 뭐 이런 것들은 고민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수정해 놓고 저기 그 실제로 우리가 글 작성하는 그 컨트롤러와 JSP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네, 한 15분 정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